거 반갑습니다. 만나면 제일 듣는 남자 지갑도입니다. 정말 오늘 왠지 좋은 날, 정말 좋은 날이죠.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귀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는 12월 12일 날 막둥이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6월 17일 날 분해를 가가지고 그 농산훈련소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분대장이 되고요. 2주 전에 그 서울 기동대 발령을 받았어요. 기동대에서. 그래서 이제 1주 동안은 이제 수습기간이 있고 교황이 오시는 날부터 이제 강화문 여 앞에서 이제 보초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대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 부대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동네에서 이제 서 있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사회자가 엄청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33세 기아자동차 생산제 블루칼러로 시작했어요. 일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소에 이제 지하난도 되고, 실험설도 국산화도 시키고, 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6.29 선행이 될 그 당시에 이제 근로자들이 돈을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니까 별로 안 할 때 저는 잔업을 120시간 이상 한 달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죽지는 않고 살더라고요. 일해가 죽는 놈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해서 유럽에 갔다 왔더니 생산직 이제 출신으로 처음으로 유럽에 3개월 동안 기술을 배우고 갑니다. 그 당시 생각하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글로벌 탑5 됐다는 건 저는 기적입니다. 제가 유럽 갔을 때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국서 왔냐 뭐 일본인이냐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동네 가서 차를 만들어 이제 팔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와 함께 지금까지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사내 강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이제 제 삶에 대한 생존과 자존 문제, 그다음에 제 삶에 대한 책임, 제 자신에 대한 책임, 조직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책임 얘기라든지 매 순간 도전했던 얘기, 또 제가 앞으로 살 나이에 동의할 얘기들을 모아 얘기가 바로 병원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데 실제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6일.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날이에요. 책이 작년 7월 1일 날 나오고 KBS PD, 라디오 PD가 알아가지고 이제 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강사라면 저는 뭐 사실 사내강사입니다. 사내강사. 근데 보통 강사들이 아침마당 나오기를 엄청나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 8월 16일 날 아침마당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둘째 저는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때 주제가 바로 스타 강사, 그들의 이유 있는 성공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더니 언론에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졸지에 제가 이제 스타 강사로 하고 그러니까 책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제가 지난달에도 인쇄비를 152만원 받았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요. 우리 마누라 디젤 좋아하죠. 좋아 죽겠대요. 좋아 죽겠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는 병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컸었는데요. 불행하게도 태어나서 3년 동안은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어머니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았대요. 다 그렇게 했지만. 제 아버지가 철도공무원이었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기동창입니다. 되고 같이 유학하셨대요. 우리 아버지 때는 뭐 다 그러더지만 저희 집도 엄청 잘 살았대요. 그럼 이제 불행하게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철도공무원 하시던 아버지가 10살 때 큰 사고가 나가지고 구역장에 있대요. 비상모다 타고 가다가 정말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요즘은 직장생활하고 사고 나면 산재보험이 있어가지고 돈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나가시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본의 아니게 학교를 던질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14살 때부터 이제 소년과장이 돼서 돈 벌기 시작했죠. 제가 14살에 최초로 할 수 있었던 아이스케이크 장사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잘 먹어가지고 통통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못 먹었어. 깨짝놀라 아이스 깨끼 통을 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스 깨끼 장사는 망했습니다. 돈 버는 게 정말 힘들대요. 그 다음 간 곳이 이제 분식집에 심부름 끊어갖고 요정의 웨이터 좋게 얘기해서 심부름 하고 정비하고 직업군인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29까지 학력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그래서 29까지 초등학생으로 있다가 29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누가 그러더니 1급 자격증을 따면 청문 기능대학 갈 수 있다고 저한테는 그 얘기가 천상의 소리였죠. 그래서 열심히 1급 자격증을 따는데요. 여러분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초등학생이 1급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공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책을 10번 보면 물리가 트인다고. 그분도 틀렸어요. 그 얘기는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한 10번 보면 물리가 튀든지 말든지 그렇지. 저는 83번 보니까 1급 됩니다. 그것도 4년 만에. 그래서 저는 공자님이 살아계시면 자신있게 당신 틀렸어. 틀렸어요. 그래서 1급 자격증을 따고 제대를 하고 이제 경대학 시험을 봤는데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29 그러면 노총각도 아니지만 그 당시 29은 노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희망이 없으면 정말 죽고 싶다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간땡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으려니까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죽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선택연계 정도로 가자고 해서 29의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력으로 보면 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학력이 높으신 분들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슴 속에 배움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29에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4개월 만에 제가 중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중학교 합격이 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와, 학력이 좀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분 그대로 또 열심히 해서 4개월 만에 8월 달에 고등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높은 포장이 높은 포장. 정말 어깨 힘이 약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12월 달에 기능대학 합격을 하고 제가 초등학교 나오고 처음으로 기능대학을 다닌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정부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능대학이 박통계 칠 때 독일 차관 가지고 와서 2년 동안 무료로 공부한 대학이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기아자동차에 33살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진급도 10개월 만에 제가 조장을 달고요. 2년 반 만에 보통 5년 지나야 진급한다 그래요. 2년 반 만에 직장을 달고 열심히 하고 영어 좀 잘한 걸로 유럽 갔다 왔더니 학교 저 교육팀의 선생으로 자동차 기술 선생으로 제가 어릴 때 꿈이 선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놈이 무슨 이럴 때 꿈이 선생이냐. 우리 집안에 부모 집에 갔더니 선생님을 하시는데 그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저는 뭐 선생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그 일념으로 그런데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1990년 3월 5일날 일본 출장을 3개월 가게 됐는데 선생 할래 그거 할래 그러길래 제가 선생한다고 손 들고 가가지고 사내 강사로 한 25년 있었어요. 제가 이 발동이 빨리 안 걸려 그랬지 제가 강의 과목이 17개나 있거든요. 죽이죠. 제가 우리 회사 그룹에서는 강사계 정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17개 과목이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가지고 자랑 좀 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요 외국어를 4개국 하거든요. 죽이죠. 저는 영어는 제가 독학이 했고요. 90년도 노태우 정권 때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 저는 회사로부터 개인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중국을 들어갑니다. 연변에 우리 연손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일본하고 기술을 그거 할 때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는 자랑 좀 하면 책을 몇 권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 번역인 책을 20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제가 심리 축입니다. 지금 심리 시대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오고 중요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졸업이고 학력이 없었지만은 요즘 스펙의 시대를 갔는데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더니 생산직이 영어 잘해서 유럽 갔다 오고 기술 좋고 제가 또 전국 창의력 대회 대상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직에서는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아시겠지만 1997년도 IMF 원흉 중에 하나인데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1년에 2억씩 받았습니다. 2억씩. 네 마음대로 연구해봐라. 아주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자동화 쪽에 이제 저 일본 증권형해가지고 이제 발표할 건데요. 뭐 그런 게 연유가 돼가지고 올해 2014년도 신창조인 대상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학교나 기업에서 뭐 열정, 도전, 신념, 창조를 하잖아요. 창조 얘기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제가 개선왕도 되고 신창조인 대상도 받고 저를 그 키워드로 얘기하면 도전, 열정, 혁신 내지 창조입니다. 오늘 창조 얘기를 마칠게요. 자, 창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뭐 지식 창조부도 있고 창조 경영 얘기하는데 저는 학력이 아니고 경력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경험이 있는데 창조 1.0은 신의 영역이야. 뭐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창조 2.0은 우리가 잘하는 벤치마킹이에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회사, 더 잘하는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 저는 벤치마킹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유럽, 일본 신문에 못 나는 얘기가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최고 보고서가 제 보고서입니다. 일본 깊숙이 들어가서 좋은 말로 벤치마킹 하는데 언론에 나오면 큰일 나요. 그 다음 창조 3.0은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타분야하고 협업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낸 게 창조 3.0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출신도 엄청나게 힘냈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나라의 국민은 위대하고 우리 모두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